오늘의 미 전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이 영국, 호주와 함께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를 출범시키고 호주에 핵 잠수함 기술을 전수하기로 하자 프랑스가 크게 발끈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글로벌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에너지와 기후에 관한 주요 경제국 포럼을 영상으로 개최합니다. 이번 참석 대상은 약 20곳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약사 모더나는 초기에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돌파 감염 발생률이 최근 접종자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중증으로 발전하거나 사망한 사례도 초기 접종자들에게 더 많이 발생했다며 부스터샷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해외로부터의 미국 내 입국 제한을 대폭 완화하되 외국인 입국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과 접촉 추적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CDC 가입국자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본인은 물론 주변인과 접촉해 코로나19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할 것이라는 백악관의 발표입니다. 미 전국 소매상들의 판매고가 지난 8월 전월 대비 뜻밖의 0.7% 늘었다는 발표입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대면 회피 경향으로 소매상 판매가 7월에 이어 8월도 감소했지만 이를 뒤집은 것으로 미국 경제가 코로나 충격을 덜 받으며 3분기에도 성장세를 이룰 수 있다는 기대를 낳게 됐습니다. 지난주 전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허리케인 아이다의 여파로 증가해 33만 2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주보다 2만 건 늘어나 3주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강 가격이 미국에서 1년 사이 약 3.5배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산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이미 반도체 공급난과 인력 부족 등에 시달리고 있는 자동차와 가전 제조업체들이 철강 가격 상승에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 시범단이 MBC 방송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인 아메리카 가탈렌트에 결승까지 올랐으나 아쉽게 우승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무대로 태권도의 우수성을 미국인들에게 확실히 각인시켰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이번 시즌 우승은 마술을 통해 관객들에게 놀라움을 안긴 더스틴 태블라가 차지했으며 더스틴 태블라는 우승 상금 100만 달러를 거머쥐었습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고품격 정보주간지 PNS 제공, LAOC 등 미서부 한인 밀집지역 소식입니다. LA가 지역 내 술집, 클럽 등 실내에서 영업하며 술을 판매하는 업소에 출입할 경우 백신 접종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업소 업주와 종업원들도 다음 달 7일까지 최소 백신 1차 접종을 끝내야 하며 11월 4일까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LA 워싱턴 블루바드와 롱비치 에비뉴에 위치한 메트로 워싱턴역의 북쪽 방면으로 향하던 메트로 블루라인 열차에서 어젯밤 11시 50분경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열차가 역에 정차해 문이 열리자 남성 용의자가 하차하면서 열차에서 내리려던 한 남성 승객에게 총격을 가해 피해 남성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용의자는 도주했으며 20, 30대 히스패닉계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경찰에 의해 폭행당했던 리키아 영에게 시 정부가 200만 달러를 보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당시 영은 운전을 하다 흑인들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BLM 시위에 대해 마주쳤고 이에 잠시 멈춰선 사이 경찰에 의해 체포된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가 지난 1998년 무명을 쓰고 유죄 판결을 받았던 남성에게 1100만 달러의 보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63세 호레이즈 로버츠는 당시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0년 뒤 진범이 체포되어 무죄로 풀려난 바 있습니다. 오는 18일 토요일 전 세계 해안 청소의 달과 함께하는 캘리포니아주 해안 청소의 날을 맞아 수많은 인파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해변에서 버려진 쓰레기들을 줍고 청소하게 됩니다. 한편 지난해부터는 해변에서 발견되는 각종 쓰레기 중에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 등 개인 보호 장비가 탑10 쓰레기에 들어갔습니다. 한글을 단 10일 만에 가르치는 교재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도 10일 후에는 신문이나 책을 줄줄 읽게 됩니다.
그런데 필요한 영어를 즉석에서 들을 수 있는 영어 라디오도 나왔습니다. 한글 교재 200불, 영어 라디오 150불입니다. 오늘 특별히 코로나 백신을 맞으신 분께는 한글 교재 99불, 영어 라디오도 99불에 드립니다. 전화 213-480-1200번, 웹사이트 8281radio.com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위스콘신주 옥수수 밭에서 피살된 사체 4구가 있는 SUV 차량이 발견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부검 결과 2명의 남성과 2명의 여성 모두 총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던 카운티 쉐리프국은 이 시점에서 모든 사람들이 용의자이며 미스터리한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남성이 4년 동안 같은 편의점에서 복권에 3차례나 당첨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주인공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콩커드에 사는 스프론 씨로 지난주 집 근처 미니스톱에서 $20짜리 즉석 복권을 구매해 10만 달러에 당첨됐습니다. 앞서 그는 2017년 4월 100만 달러, 2019년 3월에도 100만 달러에 당첨됐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복권을 통해 연방세와 주세를 제외하고 210만 달러의 상금을 획득했습니다. 파워볼 복권이 어제 추첨에서도 1등 티켓이 나오지 않아 1등 당첨금이 4억 5천만 달러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메가 밀리언 복권에 이어 이제 파워볼 복권에서 잭팟을 기대하는 복권 구매가 더욱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 40불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 전화 213-700-3366번, 중부 지역 918-500-0395번, 동부 지역 718-619-700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